현재 태풍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열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초속 48m의 미친 듯한 강풍으로 성장한 무이파는 역대 최악이라 불리는 태풍 힌남노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북상하며 대만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자연재해의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으로 12호 태풍 무이파를 시작으로 13호, 14호 태풍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고, 이를 증명하듯 세계의 태풍 모두가 각자의 길로 세력을 넓히고 있던 것입니다. 9월 13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를 들이닥친 무이파의 위력에 물바다인 모습이 공개되자 기상청과 일본 당국이 비상사태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날 무이파가 북상한 일본 오키나와는 강풍에 나무가 통째로 뽑혀 쓰러졌고, 9월 13일 오후 5시 무이파가 북상한 일본 오키나와는 초속 48m에 달하는 강풍에 의해 자동차와 트럭까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으며, 시간당 320mm의 말도 안 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12호 태풍 무이파는 오키나와를 지나 한반도를 들이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그런데 빠른 속도로 북상할수록 중국으로 우회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 포항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만약 무이파까지 들이닥쳤다면 매우 위험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려했던 13호 태풍 무르복은 동쪽 해상으로 향할 전망이지만 14호 태풍 남마돌은 우리나라 주변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에 많은 일본인들은 남마돌이 한국을 휩쓸 것이라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상청 또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를 향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비해 피해가 적을 것이니 안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월 13일 새벽 태평양의 열대저압부가 심상치 않다는 기상학자들의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이 규슈 서쪽 해상에서 960헥토파스칼까지 엄청난 속도로 발달해 한반도로 그대로 관통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13일 새벽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으로 커브를 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규슈에서는 태풍으로 전기가 멈출지도 모르니 생필품을 마구잡이로 구매하고 또한 정전되면 가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현금을 많이 준비하는 등 연속적인 태풍의 열도가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태풍의 영향권에 든 대만에서는 힌남노와 무이파로 인해 약 5조 억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만 당국이 밝혔고, 이는 대만에서 발생한 역대급 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액입니다. 대만 당국은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부 지역은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올해 태풍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이처럼 힌남노의 위력에 일본인들의 공포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태풍 무이파가 14일을 기점으로 태풍의 직경이 한 단계 낮아져 중국 상하이를 지날 것이라 전망했지만, 그러나 무이파는 초속 50m, 시간당 320mm의 미친 듯한 물줄기가 촬영되자 슈퍼태풍 무이파의 막강한 세력에 당황한 일본 정부입니다. 최근 일본 오키나와제도 이시가키에서는 이미 물폭탄을 맞은 듯 도로가 물바다인 상황입니다. 미군합동경보센터에 따르면 태풍의 전성기인 13일 오후에는 풍속 60m의 맹렬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쩌면 힌남노 때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연간 강수량이 1600mm에 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오키나와는 한 달 사이 연간 강수량의 4배에 달하는 물폭탄이 닥친 것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사에 따르면 무시무시한 강풍에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들며 오키나와 섬을 연결하는 모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로 인해 물류가 중단되는 등 공항이 패닉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얼마 전 힌남노보다 약할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지만 며칠째 오키나와 제도를 정체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힌남노를 카테고리 4, 이른바 맹렬한 태풍으로 분류했으며 현재 일본과 대만에 들이닥친 태풍이 얼마나 거세었는지 실시간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오키나와는 한치 앞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쏟아지며 무서운 기세로 이어진 비바람을 견디지 못해 나무가 꺾이고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던 화물선이 강풍에 휩쓸리며 도로들이 붕괴되는 대형사고까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태풍 영향으로 일부 상품 공급이 늦어졌는데
거센 바람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오키나와뿐 아니라 맹렬한 세력으로 성장 중인 14호 태풍 남마돌로 인해 도쿄 23구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군도인 오가사와라 제도가 비상사태입니다. 현재 열대저기압에서 태풍으로 성장 중인 남마돌은 따뜻한 해수온 덕분에 강력한 태풍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다음날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 최고 500mm의 호우와 초속 60m에 달하는 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상학자인 조시 에멧은 태풍 남마돌이 힌남노와 매우 비슷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 말했고 문제는 960헥토파스칼까지 낮아지면서 몸집을 키운 가운데 규슈 서쪽 해상에서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태풍 남마돌이 한반도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았으나 9월 13일 유럽과 미국을 시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규슈 해역을 강타할 것으로 경로가 조정되었다는 소식에 일본 열도가 물바다가 될 것이라며 패닉에 빠진 일본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태풍의 가항반원에 들어가 그다지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반대로 일본은 태풍의 세력이 제일 강력한 위험반원에 들게 되며 이렇게 된다면 얼마 전 포항과 남해안에 무시무시한 피해를 입혔던 힌남노와 마찬가지로 일본 규슈와 가고시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든 오가사와라 제도는 공급난에 의해 생필품이 없어 마트와 편의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특히 태풍 남마돌이 가고시마를 들이닥친다면 일본 센다이 원전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센다이 원전 1호기는 이미 운전정지를 했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과거 슈퍼태풍 하기비스에 의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폐기물이 강물에 휩쓸렸다며 한국으로 간다던 태풍에 일본이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과 대만이 손을 잡고 폭우를 보내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고 지금이라도 한국과 손을 잡고 막아야 한다며 소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주변의 습한 공기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태풍의 경로가 바뀌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국들이 열도를 괴롭히고 있다는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가사와라 제도는 태풍 긴급 경보령을 내려졌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오키나와 정부는 계속된 태풍의 물류가 없어 반쯤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머지않아 태풍 남마돌이 일본 가고시마를 들이닥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고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피해가 없도록 만발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